저기요. 브랜드를 먹으러. 여기 이제 깔아주세요. 어. 김치랑 해서 먹어. 보통 곱빼기.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여기 봐, 먹어보자. 김치랑 해서 먹어. 이리 먹방 안 먹을래? 안 싱겁네. 싱거운 것 같은 맛. 이런 거 이거 맵, 처음 먹어본 사람. 조유. 이건 별로야? 맛있을까? 와! 어때, 지효는? 매콤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너무 시원한 맛. 그렇지, 그렇지. 맞아. 니네 나이 때는 시원하다는 표현을 잘 못 쓰는데. 이러고 아삭아삭해서. 아삭해서 식감이 좋지. 네. 깔아, 여기요. 여기 이제 깔아주세요. 김치랑 해서 먹어. 맛있어.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또 매콤하기도 하면서 또 맛있고 젤리같이 입에서 미끌미끌거려가지고 그게 또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물리게 음식은 또 분위기로 먹는 거예요. 다 같이 와, 먹으면. 맛있다 진짜. 와 시원하다. 건강하네 형님. 진짜. 지유라 너도 좀 먹어볼래? 아니요. 지유라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시원해. 내가 웬만한 음식을 시도해 보는데 이건 못 먹겠어. 이거 못 먹겠어. 맛있는데요? 쌀밥 안 먹었잖아. 파가 너무 커서 같이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 더위가 사라지네 형님. 진짜 더위 쫓아냈어요. 와,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우리 떡 저기 넣었나? 냉장고에? 떡 있어요. 떡 드릴까요? 약간 떡. 떡 좀 우리 떡 좀 먹게. 잠깐 보자. 뭐 갖고 오라고 하셨지? 뭐 갖고 하셔? 아, 떡 갖고 오라고 그러셨지? 안 돼. 안 돼. 아니 수빈아 언제 또 주먹밥을 해왔어? 이것도 같이 드세요. 후식으로 떡도 같이 드세요. 야 주먹밥을 금방 만들어오네 수빈이. 맛있게 드세요. 야 이게 궁합이 맞아.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약간 밤 느낌 나니까. 어, 지율이 떡 먹는 거야? 떡 잘 먹네 그래도. 어. 내가 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떡이 이 떡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우리는 이게 수저를 넣으면서 아 배부르다 그래본 적이 없어. 넣으면서도 뭔가가 돌아서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내가 20대 때 짜장면을 딱 꽃배기를 시켜 딱 먹고 네. 진짜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더라고. 나와갖고 바로 옆집에 들어갔고 또 시침 떡 떼고 따가지고 짜장면
곱빼기 하나에 두 그릇 먹은 게 좀 낫더라고. 아, 20대 때요? 그때는 막 먹으면 금방 소화됐으니까. 항상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 우리 어렸을 때 객체화할 때는 저 청계천 팔가에 가면 네 가지의 그 양에 따라서 짜장면이 나왔었어요. 네 가지 양이요? 네. 보통 곱빼기, 왕곱빼기, 대곱빼기. 어, 진짜로요? 아, 왕곱빼기, 대곱빼기도 있었나?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사실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점심 건너뛰고 저녁 때 그거 딱 먹고 우릇한 맛. 보통 곱빼기, 왕곱빼기, 대곱빼기. 아, 뜨거워. 왜 이래 뜨겁지? 승환아, 민호야, 지효야, 니네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네. 선배님들이 막 이게 청계천 얘기하고 옛날 막 그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재미없니? 그렇게 재미없니? 재미없지. 재미없진 않은데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니 감사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심도 있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그렇지. 우리 노래가 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트로트도 그렇고, 그죠? 배운다잖아. 트로트 가사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한 만은 보릿고기 아니야? 한 만은 보릿고기. 아니, 그거 뭐야? 오빠야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세대별로 다 다르대요. 그럼. 오빠야? 오빠야. 우리 때 90년대에 내가 이제 20대 때의 오빠는 딱 하나였죠. 뭐? 누구세요? 왁스의 오빠. 오빠, 오빠 나만 바라봐. 빠빠이요. 나 우리 세대는 또 우리 70년대. 또 70년대 가시죠. 나오나. 아, 오빠 생각. 너네 뭐 생각나? 오빠. 마이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맞아 맞아. 어린애들은 죽어버릴 것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맞아 맞아. 어린애들은 죽어버릴 것만.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거 몰라? 아, 오빠는 풍각쟁이야. 아니 아니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렇게 가죠. 따라해봐. 오빠는 풍각. 저희는 오빠이야. 이 곡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선배님들의 곡이 진짜 너무 옛날 세대여서 지금도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빠를 조금 느려뜨린 거 오라버니 있잖아. 오라버니? 응. 오라버니 얘기해요 놀래요. 홍잔디의 오라버니. 네. 그리고 또 박현민 선생님의 오빠 한번 믿어봐라. 야 진짜 다 나온다. 오빠 한번 나만 바라보리라. 나만 배우니까. 수빈이 때 오빠는 뭔데? 소녀시대 선배님 오빠를 사랑해. 아 그러네. 아 많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스톡에 많이 나온 거.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걸그룹이 어느 팀이야?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야 뭐 뉴진스? 가수 이름이 뉴진스야? 뉴진스가 아니고 뉴진스. 뉴진스. In the middle. 오! 춤 알아? 야 너네들은 트로트 위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또 아이들, 언니들, 형들 노래 다 한다. 왜냐면 시대를 공감하고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 알아야 돼요. 맞아. 요즘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요즘 아이돌 노래 아는 거 하나라도. 어제도 많이 떴다고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동방신기는 동방신기. 동방신기란 팀이 있는 게 더 동방신기였어. 동방신기는 요즘에 쓰는 말도 아니고 신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게 팀 이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돌.